안녕하세요, 에스하우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한개동 5개층, 총 10세대로 구성된 현장이고요. 타입은 3룸부터 4룸, 그리고 복층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유일하게 대형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준층 3룸 세대를 소개해드릴게요. 가까운 역으로는 역곡역이 도보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1호선을 이용하기 수월하고요. 주차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가능하며 무인택배함을 비롯해서 공동용관, 로비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반듯한 면적의 전실은 일관성 있는 인테리어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었고요. 일관소등 스위치가 있어서 간편하게 내부 절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문 옆으로 투명 유리가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은 전실이고요. 신발장은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분리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키 큰 장으로 보면 세 칸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하단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유리와 프레임의 색조합이 정말 잘 어울리는 중문입니다. 자, 이렇게 깔끔한 전실을 살펴봤고요. 중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면 고급스러운 실내를 만날 수 있는데요. 먼저 거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의 바닥은 광복 강마루로 시공되었는데 거실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공간이 같은 마루로 시공돼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TV월은 멋진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었고요. 조명은 메인등을 비롯해서 간접등과 직부등까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창은 양창형 구조라서 환기를 하기에도 좋고요. 큼직한 창문이 두 개나 있어서 답답한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창문은 현대 LNC 이중창으로 시공되었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멋지기 때문에 간단한 소품을 활용해서 감각적인 집으로 꾸미기에도 매우 수월합니다. 그리고 거실창 너머로는 대형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는 폭 2m, 길이 12m의 넓은 테라스로 활용도가 매우 좋습니다. 테이블을 놓고 사용하기 충분한 면적이고요. 야외 조명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물 외관이 예뻐서 조금 더 특별해 보이는 테라스고요. 펜스 중간중간 핸드레일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분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로 부천에서 고급진 내부 인테리어와 대형 테라스가 있는 3룸을 찾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넓은 테라스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 옆에 위치한 첫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면적상 중간방으로 분류되는 공간인데요. 바닥이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가구 배치를 하기에 수월하고요. 창문이 양창형이라서 개방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침실로 사용하기 더없이 좋은 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방 바로 옆에 위치한 메인 욕실입니다. 변기 옆으로 스프레이건이 있어서 바닥과 변기 물 청소를 하기 수월하고요. 세면대 위쪽으로 선반과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에는 슬라이드 바가 있어서 샤워기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매립형 선반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욕실 용품을 올려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과 바닥은 같은 타일로 시공되었어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작은 방으로 분류되는 방인데요. 가족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옷방부터 침실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침실로 사용하신다면 시원한 개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각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 공간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먼저 주방 바깥쪽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상판이 돌출형으로 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매립형 멀티탭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식탁 천장까지 이어지며 매립등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수납장은 상부장과 중부장, 하부장으로 분리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리는 3구 하이라이트로 가능하며 푸드는 매립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은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시공되어 있어서 많은 양의 설거지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주방 내 이동하시는 동선도 간결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옆으로는 추가 옵션이 있는데요. 바로 빌트인 냉장고입니다. 양문형으로 된 냉장고가 기본 옵션이라 별도의 가전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냉장고 옆으로는 볼거리가 또 있습니다. 문이 하나 보이실 텐데 문을 열면 팬트리 룸이 있습니다.
내부 면적이 제법 넉넉해서 주방용품을 비롯해 여러가지 물건을 보관하기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부피가 큰 물건을 수납할 수도 있는 실용적인 공간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한 주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의 집 마지막 세 번째 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안방으로 크게 침실과 다용도실 그리고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자루형으로 되어 있고요. 안방이니까 당연히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지는 집안 모든 공간이 동일하게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되었고요.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수전 옆으로는 나비엔 1등급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스비 절감에도 매우 효과적이고요. 층고가 높아서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 배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은 입주하실 때 세탁기와 건조기도 무상 옵션으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방 욕실입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시설은 메인 욕실과 동일한데요. 변기와 세면대, 선반과 슬라이딩 거울장, 그리고 샤워기까지 알찬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타일 색감이 너무 좋았는데요. 관리도 수월하고 육안상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해서 개인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타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4대를 비롯해서 빌트인 냉장고, 팬트리룸에 대형 테라스까지 갖춘 아주 실용적인 매물이었는데요. 오늘의 집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4억 중반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